안녕하세요. 백원장 뷰티샵입니다. 오늘은 땅콩 브러쉬 꿀팁에 관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땅콩 브러쉬 용도에 관해서 물어보시는 원장님이 굉장히 많아서 우선은 저희 백원장 뷰티샵에서는 이렇게 작은 땅콩 브러쉬 케이스를 팔고 있거든요. 이거는 고객님들께 나눠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보통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비닐에 해서 여기 명함이랑 같이 이렇게 드렸는데 사용을 하다 보면 이게 많이 지저분해지고 고객님들도 가지고 다니기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땅콩 브러쉬 케이스도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조금 더잘 비서지라고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땅콩 브러쉬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크기가 작으면 잘 빗겨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브러쉬로 이렇게 빗으면 확실히 큰 거보다는 잘 빗겨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비교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빗는 거보다는 이쪽에 붙여져 있는 거에 그리고 펌을 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사이즈 브러쉬도 되게 좀잘안 빗겨진다, 좀 안쪽부터 깔끔하게 빗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인데 이 브러쉬를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가위로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브러쉬를. 그래서 여기 부분을 원하는 얇기로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잘라볼게요. 잡고 자르면 이렇게 잘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원하는 사이즈로 잘라주시면 돼요. 어떤 영상에 보니까 작은 이렇게 얇은 브러쉬 판매처를 물어보시는 원장님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브러쉬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얇게 만든 다음에 한번 빗어볼게요. 훨씬 더 뿌리 쪽부터 잘 빗겨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거보다는 요게 훨씬 조금 꼼꼼하게 빗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렇게 만든 거는 손님들한테 뭐 따로 나눠주지는 않고 제가 만들어서 이제 속눈썹 펌을 하거나 연장을 할때 이렇게 꼬리 부분에 많이 꼬여 계신 고객님들이 상대로 해서 이렇게 좀 꼼꼼하게 빗어주고 시술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땅콩 브러쉬 꿀팁인데 벌써 이렇게 사용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모르는 분들을 위한 꿀팁이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